안녕하세요. 충격적인 이야기 오늘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바삭바삭 소리만 들어도 군침이 도는 튀김 요리. 그 중에서도 대표격인 전 국민의 야식 대명사 치킨. 튀김은 신발을 튀겨도 맛있다는 스타 셰프 명언이 있을 정도로 튀김 요리는 사랑을 받고 있다. 맛있는 치킨, 건강에도 좋을까? 안타깝게도 튀김 요리, 치킨가 우리 건강에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CNN의 보도에 따르면 미국 아이오와 대학 연구팀이 의학 전문지 연구기학 저널에 논문을 발표했는데 치킨을 하루 한 차례 이상 섭취하면 튀김 음식을 섭취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 암을 제외한 질병으로 사망할 위험이 13% 높게 나타났다. 아무리 건강에 좋은 원재료라도 튀길 경우 오히려 몸에 나쁜 음식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연구는 1993년에서 1998년 사이 미국 내 40개 병원에서 여성 건강 연구 위민스 헬스 아이 리셔티브에 참여한 50세에서 79세 사이의 폐경기 여성 10만 7천여 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다. 연구에 참여한 여성들은 치킨과 생선 튀김, 감자 튀김, 토르티아와 타코 등 모두 122가지 항목의 음식을 얼마나 많이 자주 섭취하는지 빠짐없이 기록했다. 생활 수준이나 수입, 에너지 소모량 등도 함께 고려해 연구 지표에 반영했다. 이번 연구는 튀김 요리와 사망률 간 관계를 규명한 미국 내 첫 관찰 연구라고 밝혔다. 논문 작성에 공동으로 참여한 웨이 바오 교수는 심혈관 질환 사망률을 낮추는 것으로 알려진 생선을 튀길 경우 건강에 더 나쁜 음식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바오 교수는 튀김 요리에 대해 한 이전 연구들에서도 성별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며 이번 연구 결과가 미국 남성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가 우리나라에 그대로 적용되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우리나라 치킨은 워낙 다양한 튀김 닭과 소스가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이다.